뭐? 질병수습에서 요실금, 치해, 재앙절개가 보장이 되는 그것도 질병수습비가 50만원, 50만원까지 보장되는 질병수습비가 있다고?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자, 손해보험의 큰 장점은 생명보험에서의 요실금, 치해,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가 보장이 안 되어서 생명보험의 수수비를 따로 갈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생명보험의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어 손해보험에서 수수비가 완벽해졌죠. 그런데 종수수비는 유일하게 M사에서만 생명보험의 종수수비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종수수비가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치해, 요실금이 보장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4월부터는 개정이 되어 M사에서만 종수수비가 보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사에서도 종수수비 외에 질병수수비가 같이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것도 50만원까지 치해, 재앙절개, 요실금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닌 이상은 남성분은 솔직히 치액 말고는 보장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액이든 요실금이든 재앙절개 임신 출산 같은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는 보장보다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신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저와 같이 수수비 플랜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제가 D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왔네요. 자, DB손해보험. 예,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흔히들 좀 이렇게 쉽게 장난으로 말하는데 일단 DB손해보험이 맞으면 다릅니다. 자, DB손해보험의 장점은 질병 수수비가 50만원, 그것도 치해, 요실금, 재앙절개 보장이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질병 수수비가 1종부터 5종까지 보장한도도 높고 그리고 타사에 비해서 뭐 관열, 비관열 또한 뭐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가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매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구자 2천만원까지 보장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줄로 제가 메모해놨죠. 자, 동일질병으로 매일 지급이 돼요. 일단은 H사와 K사, M사, S사. 여기 보시면 H사는 다 아시죠? K사는 뭐 김연아 선주하는, M사는 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일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사와 K사는 동일 질병으로 연간 1회밖에 안 돼요. 여기 뒤에 거는 약관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M사는 매일 지급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1종, 2종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K사만 1종이 10만원이네요. 근데 3종이 가장 많이 수술하고 아무래도 혜택이 많지 않을까 해서 3종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종은 2천만원까지 D사는 보장이 되고요. H사와 K사 그리고 M사는 동일하게 1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물론 S사는 종수수비가 아직까지는 가입이 안 되고 뭐 구성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5종은 이제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5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장받기는 약간 힘들어요. 3종, 4종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에 보면 맨 밑에 치액, 요실금 지급이 보장이 되고요. H사와 K사, M사는 질병수수비가 아직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종수수비 부분인데요. 종수수비는 이제 M사만 보장이 되고요. 지금 D사도 이제 4월달부터 개정이 돼서 D사와 M사만 같이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수수비 플랜 같은 경우는 제가 D사나 M사를 많이 추천해주고요. 예를 들어 뭐 암이나 뇌혈관은 뭐 이렇게 MC나 아니면은 따로 뭐 롯데 쪽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확히 회사명은 제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약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약자로 해서. Nope. 네. 자, 수수비는 DB. 일단은 회당 지급이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50세 이하로는 50만원까지 질병수수비가 매회 지급돼서 보장이 되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30만원. 그리고 61세 이상은 10만원.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61세까지는 이제 이상부터는 1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질병수수비는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50세 이하는 2천만원까지 한도로 51세부터 60세는 타사처럼 이제 1000만원 한구자로 가입이 되고요. 61세 이상은 이제 반구자 500만원까지 5종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H사와 K사, M사, S사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동의 질병 연간 1회 한도잖아요. 여기 조그만 글씨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질병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수수비를 받고 365일 여기 다 바로 나와있죠. 365일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장을 더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면책사항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히 나와있죠. 요실그 항문지라는 면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워요. 일반 설계사들도 잘 모를 텐데, 물론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거의 몰라요.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알 수 있지만, 저희처럼 법인이나 법인들처럼 여러 가지 비교하고 꼼꼼히 타이트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약간 놓치기 쉽다는 거죠. 물론 FC들도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일반 가입자분도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4월달부터 제가 눈의 수수비 플랜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약관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실금이나 항문질환은 면책이다. 이게 나와있죠. 요실금 N 코드로요. 그 치액, 직장 및 항문질환은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 오른쪽에 DB 손해보험 한번 봐드릴까요? 질병의 치료적인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특별 약관의 보험금은 질병수수비를 지급합니다. 동의 질병이라고 해도요. 매회 지급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요실금이나 치액이나 직장 항문질환 보장이 안 된다 문구가 없죠. 문구가 없으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손해보험에 약관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실금 항문질환 보장해줍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요실금 항문질환이 없으면 나머지 외의 질병, 상해, 사고는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수수비는 역시 DB. 자, 치액이나 요실금도 매회 지급되는 질병 수수비가 50만까지 가능하고요. 1종부터 5종까지 수수비가 최고 2천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실금의 항문질환 매해 지급되는 게 나와 있죠? 근데 S사와 H사, K사, M사는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도 수술을 했을 경우 동일 질병 연간 1회밖에 안 해주고 연간 1회가 넘어가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장이 된다. 자, 질병수수비와 질병수수비 다빈도 제외는 일단은 질병수수비가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이 되고요. 연간 1회 조건 없이 수술 당 매회 지급이 탑재가 보장이 됩니다. 자, 기존 담보도 있으니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씨 읽을게요. 요실금 수술 후 재발한 요실금 환자에게도 재수술 시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질병 1종부터 5종 수술비 담보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텐트 삽입술이나 암 내시경 수술은 몇 종일까요? 뭐 여기 다 답이 나와있죠. 3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관연,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기술이 비관연의 어떤 약관의 해석이잖아요. 수술은 대부분 1종부터 3종이에요. 4조, 5종은 대부분 이식수술이나 관여수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가입 한도도 높은 건 중요하지만 1종부터 3종의 가입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딱 좋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보험왕이에요. 자, 수수비는 DB.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수술 1회당 보장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보장이 된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자, 보그 지급 관련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DB 손해보험은요, 매회 지급이 되는데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두 번 수술을 했을 경우 한 번으로 간주하고요. 60일이 지나면, 그냥 두 달이 지나면 매회 한 달에 한 번씩 수술해도 매회 지급이 된다. 타사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여기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에 의한 안구 수술, 체외 충격파 수술, 그리고 내시경에 의한 뭐 카테터나 고주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충격파, 체외파 이게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이 안 돼준다 해서 이제 보장을 못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줘가지고 뭐 보험왕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고 지금 맨날 싸워가지고 보장을 겨우 진짜 받아주는데요. 이렇게 차라리 보장을 해준다고 약관에 명시해 주면 말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을 해주죠. 왜냐? 약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빈도 비관열 수술 전문회사, 이제 DB 손해보험이 좀 많이 장점이 있어요. 내혈관은 최대한 9,0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백내장은 왼쪽 100만원, 오른쪽 100만원 보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H사, M사, K사, 뭐 80만, 100만 이렇게 나온다고 나왔는데요. 내혈관이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왼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협진증 보장이 되고요. 관절염, 요실금 최대 보장이 된다. 그 치액 같은 경우는 170이면 꽤 많네요. 요즘에 치액 정말 많이 해요. 근데 M사 같은 경우는 40, H사 20, K사 40인데요. 와, DB손해보험 진짜 짱이죠. 네, 수수비가 한도도 높고요. 보장도 좋아요. 단, 보험료가 약간 높다. 약간. 네. 그래서 수수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수비 좀 높다 할지라도요. DB손해보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충농증 410만원, 편두염 400만원. 이 편두염이 은근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죠?
편도연 많이 하고요. 갑상선 그리고 디스크 재앙절기. 재앙절기도 70만까지 보장이 되면 매우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공부했는데 중요한 게요. 임신을 하시잖아요. 임신하시고 이 수술이 플랜 질병 수술비 50만까지 가입하잖아요. 그 나중에 산모 입장에서는 재앙절기 할 수도 있고 자연분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연분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자연분만을 피치 못하게 못한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재앙절기 하면은 보장이 돼요. 50만원 나와요. 네, 50만원.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러니했어요. 임신하신 분들은 수술비 플랜 가입하면 혹시 부담보나 아니면 면책이 아닐까? 그런데 이 질병수술비 50만원, 임신하기 전에 3개월, 4개월 전에 가입해도요, 재앙절기에서 보험금 총과면 50만원 나온다는 거죠. 이거 큰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백내장도 있어요. 백내장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없어서 제가 3개월 이후에 325 간편 플랜이 있잖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내용만 없으면요, 할증에 붙어서 그냥 수술비를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뒤나 2년 뒤에 수술하시잖아요. 그 왼쪽 100만원, 오른쪽 100만원 부담보 없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팁이에요, 팁. 뭐 물론 보험금 받으려고 당연히 가입을 한 거지만, 물론 모럴 리스크도 있지만 솔직히 보험을 아는 사람, 보험을 좀 아는 사람들이 솔직히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건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빙산을 이야기해요. 무수히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놓고 그냥 가입하고 뭐 보호왕님이 저번에 얘기한 대로 뭐 임신했는데 제한절개 뭐 백내장 뭐 진단받았는데 이거 가입하고 나중에 수술하면 나온다고 해서 수술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제가 좀 뭐가 돼요. 이 위치가 지금 본부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백내장이나 재앙절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 차차 저랑 친해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무조건 질병 수술비 아니면 뭐 치실 때 수술비 가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입 방법 밑에 있죠. 예시. 이게 다 가입이 됐어야 위에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질병수술비 하나 가입했다고 나중에 저 백내장 수술했는데 왜 100만원 안 나와요 이러는데요. 밑에 가입단보 있죠. 질병수술비와 1종부터 5종 종수술비, 17대 수술비, 그리고 내혈관 수술비, 뭐 허혈성 수술비 이런 거 중복해서 가입하셔야 이 예시처럼 가입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한국이 참 쉬웠어요. 수술비 편. 일단은 수술비는 그전에는 솔직히 M사를 많이 추천해 주는데요. 지금 D사를 많이 추천해 주고요. M사와 D사는 뭐 보장 내용이 종수술비가 가장 좋지만 질병수술비가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요실금, 치의 재앙적인 보장이 되는 D사가 좀 더 유리하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병자분들은 고지하시면 할증이나 아니면 부담보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되는데요. 아, 나는 부담보가 너무 길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심사자한테 말해가지고 부담보 기간을 좀 줄이고 할증 금액을 좀 높여서 가입할 수 있고요. 할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 3만원 올랐어요. 너무 이거 할증 너무 많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할증 금액을 뭐 2만원 된 게 뭐 5천원, 3천원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부담보가 예를 들어서 2년이었어요. 그러면 5년이나 아니면 정기간으로 묶어가지고 할증 금액을 줄이고 부담보 기간 길게 해서 어떠한 그런 게 유도리 있게 심사자와 이제 언더라이터와 제가 좀 이렇게 딜은 아니지만 서로 대화해가지고 조율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부분들은 가입자분께서 일단 심사를 놓고 나서 저랑 상의 후에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험왕이에요. 제가 언더랑 통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물론 100% 수용은 안 됩니다. 근데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수술비 플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질병수술비 50만원, 종수술비 1000만원, 뭐 77대, 그 다음에 내혈관, 그 다음에 충수염, 수술비만 쫙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솔직히 보험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100세까지 하면 비싸고 80대도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20년나 90대 만기 무해지로 하면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유병자라면 좀 더 비싸겠지만 일반 표준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종 있죠? 20만원. 옆에 기타, 뭐 어떤 부분이 항목이 보장이 되는지. 1종, 2종, 3종.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시면 대충 1종은 뭐 간단한 것도 있죠? 백내장, 뭐 치의 요실금, 자연적이 이런 게 보장이 되는구나. 2종은 뭐 용종 제거, 뭐 대장 용종 이런 거 되는구나. 3종은 뭐 녹내장, 뭐 그리고 관절이나 여러 가지 양성 침샘물 이런 게 보장이 되는가? 이렇게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간단하고 편안한 참 좋은 간편 건강 보험이에요. 325 보험 있고요. 좀 더 보험료 비싼 거 31 보험 있죠. 최근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수술 입원 수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33 보험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병력 있는데 가입하고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보장이 되나요? 하고 말씀드린데요. 간추려서 DB손해보험에서 딱 질문이나 답변을 해줬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팠던 곳이면 또 아프면 제대로 보상을 해주나요? 이랬는데요. 325 건강보험은 할증이 20, 30% 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 표준치에 비해서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입하고 나중에 1, 2년, 2, 3년 있다가 수술하거나 입원해도 보장을 해줘요. 진단비도 나와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간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암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되나요? 하고 나왔는데요. 네, 암진단은 보장개시 이후에는 암 진단 받은 경우 지급이 됩니다. 2차성암, 뭐 C77부터 95까지 최초 발생 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3년 전에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질문서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왜냐면 325니까 2년 이내만 입원 수술이잖아요. 가입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아도 보상을 해주나요? 네! 질문서에 해당이 고장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죠. 진단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옵니다. 스탠드 삽입술에도 나오고요. 자, 4년 전에 협심증 수술 받았어요. 가입 후 재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지급이 되나요?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병의 지점자 하고 그래. 예. 4년 전에 했으면은 질병의 지적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한 받은 경우 수술비 모두 지급이 됩니다. 질병 1종부터 5종 77개 수술비가 모두 보장이 되죠. 자, 건강응원. 자, 밑에 핵심담보 플랜인데요. 암진단비 뭐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장이 다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안 걸리면요. 거기만 해당 사항이 아니면 기존에 기왕령이 있다 할지라도 가입하시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을 해주고 가입도 된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와우! 자, 여기까지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DB손해보험 설계사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개의 회사 취급을 하지만 DB손해보험이 수술비 플랜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비 플랜은 D사나 M사 그리고 암진단비나 유사암 내혈관 진단비는 뭐 MG나 아니면 L사 예, 이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 대비 보장 구성을 알차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 부분들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 면제 받고 뭐 페이백 기능도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도 되겠지만 분리해서 나눠서 두세 개로 좀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보험료는 좀 더 줄이고 보장 혜택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입을 부담 없이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